우효광 재산 투자 현 정홍인 결혼 못한 이유. 추자연은 현재 중국 만능엔터테인먼트 우효광과 법적 부부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효광의 다재다능한 모습과 우효광의 능력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효광 재산 역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혼집으로 한남동에 60억 원이 넘는 빌라를 매입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우효광 재산 정도. 우효광은 추자현 나이보다 2살 연하로 어릴 적 수영과 카누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2012년 마약 수사관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응소지 예비경관을 통해서 알렸으며 얼쑤 만찬지성의 주연으로 중국 내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지요. 또한 작곡가로도 유명한데요. 대만 유명 가수들의 앨범 수록곡과 각종 영화 OST를 작곡한 실력이 있는 작곡가입니다. 우효광은 이처럼 다양한 활동과 드라마 해당 출연료가 1억 원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은 출연료를 받으면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효광 집안 역시 부자 집안으로 알려져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자연 정홍인 결혼 못한 이유. 추자현 우효광이 동상이몽에 출연을 하면서 추자연 전 연인이었던 정홍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자현은 한동안 공백기를 가졌을 때에 추자현 이혼 이유, 추자현 이혼 사유, 추자현 재혼 등과 같은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지요. 추자현과 정홍인은 공개 연애를 하다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추자연 정홍인은 드라마 당신 때문에의 남매로 출연을 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으며 2001년 초에 공개 연애를 하게 되죠. 추자연 정홍인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났었는데요. 추자연은 당시 인터뷰를 통해서 웅인 오빠가 모든 면에서 너무 잘해준다. 그래서 나 역시 모든 면에서 오빠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추자현이 대만으로 진출을 하고 정홍인 역시 영화와 드라마 등으로 바빠지면서 서로 소원해졌고 결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추자현이 중국에 진출하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활동을 했다면 추자현 정홍인 결혼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추자현은 우리 둘 다 제대로 일 한번 해보려고 서로 홀로 서기를 결정했다. 절대 나쁜 감정으로 헤어진 게 아니다. 서로 잘 되도록 응원하는 좋은 선후배 사이로 남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추자현은 중국에서 대박이 나며 배당 출연료가 1억 원이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몸값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노력이 빛을 봤기 때문에 우효광과 같은 멋진 남자도 만났고 결혼도 잘하게 된 게 아닐까요? 정홍인 역시 추자현과 결별 후 다양한 활동을 했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예쁜 자녀를 낳고 예능에도 종종 출연을 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자현 우효광 커플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추자현 우효광 결별 이후 우효광 재산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자현 우효광이 동상이몽 시즌2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두 사람을 응원하고 싶습니다.